만필씩 다 확인했지? 고생했어. 때는 1440년대 조선 세종. 주인공 설주는 왕의 호위무사인 창강과도 연이 닿는 상단의 주인이었는데요. 다들 잠시 나가 있거라. 오늘 밤 인경쯤에 자네 집에 찾아가는 이가 있을 것세. 당분간 자네 집에서 머물게 해줬으면 좋겠네. 아 참, 뜬금없이 사람을 맡기면서 누군지 묻지도 말라. 그렇게 갑자기 사람을 맡아줄 것을 제안한 창강의 부탁으로 한 여인이 설주의 집으로 오게 됩니다. 옵니다 하옵니다.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딘지 그녀의 표정이 어두운데요. 어서 가서 불러라! 무슨아! 어서 가거라! 어서! 어서 가셔야죠! 아니다. 여길 그냥 두고 갈 수는 없다. 아버지 왜 이래? 홍대야,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홍리의 아버지는 화포 개발을 하던 중 명나라에 적발되어 위기에 처해 홍리를 탈출시키고 자객들과 자폭을 했던 것입니다. 전하, 사신단이 도착했다 하옵니다. 한편 궁에서는 명나라의 사신단이 도착해 세종의 일을 맞이하는데, 알직한 조선은 듣거라. 그간 조선은 나의 뜻을 거스르며 매번 나를 업신여겨왔다. 조공을 모두 쓸모없는 것들만 보내니 이것이 나를 업신여긴 태도로 멋대로 흉악한 짓을 하고 있는 모양이나, 신이 군사를 이끌고 너희를 징벌치 말게 하라. 알아보았느냐? 예, 전하. 놈들이 왕실과 대소신련은 물론 궁궐 안팎을 모조리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숭악한 놈들. 사신단 중에는 화포국 관리까지 끼어 있습니다. 가성의 여식은 어찌하고 있느냐? 우선 안전한 곳으로 은신시켜 두었습니다. 명나라는 아직 살아남아 화포 개발을 하고 있을 홍리를 찾으러 온 것이었고, 세종 또한 이를 눈치채고 홍리를 설주의 집에 숨겼던 것입니다. 감사와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 그런데 집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집에 귀한 물건들이 방치되어 있어서요. 당장 가시죠. 그렇게 길을 나서는 설주와 홍리. 아, 이 집이 낭자집 맞소? 그 멀쩡한 대문 놔두고 왜... 홍리는 또다시 명나라 자객들을 마주칠까 조심히 들어갑니다. 뭘 가지러 온 게 아니라 훔치러 온 거네요. 그런데 그때 잠복해 있던 자객들과 마주치는데 갑작스런 상황에 설주가 나서는데요. 탁월한 검술을 가진 설주 덕에 상황을 모면하지만 집에서 챙긴 물건을 떨어뜨리고 마는 홍리. 당신들 누구요? 단순한 일이 아니라고 직감한 설주는 홍리에게 정체를 요구하지만 그녀는 입을 열지 않는데. 죄송합니다. 이 자들을 광에 가두고 입을 열기 전까지는 물 한 모금도 주지 마라. 총통 등록이라. 빼앗긴 보따리에는 화포 제작법이 담긴 총통 등록이 들어있었고, 이는 명나라 사신의 손에 들어갑니다. 그 계집은 살아있어. 어디선가 화포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소? 한편 홍리의 정체가 궁금했던 설주는 창강을 찾아가는데, 조정에선 극비리에 새로운 화기를 개발하고 있었네. 이번 사신단이 들어온 목적은 그 때문일세. 조선의 화기 개발을 막자는 것. 화약을 만들어 주시게. 자네가 홍리 낭자를 도와서 화기를 완성케만 해준다면 궁의 공납품과 공무역의 이권은 물론 사무 여권까지 보장해 주겠네. 파격적인 제안에 설주는 홍리를 도와 화포 개발에 참여하게 됩니다. 처음 보는 무기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이게 뭔 놈의 화기야? 신기전입니다. 일어났을 100개를 엮어서 만들 겁니다. 만일 이게 완성된다면 전쟁의 양상이 바뀔 것이야. 바로 시작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습니다. 용처투 있어? 만들어야지요. 화약 재료도 없다, 사람도 없다. 그 돈은 일이 끝나면 주겠네. 좋소이다.
화포 개발이란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입니다. 당면 과제는 염초토 수거입니다. 그걸 구하려면 많은 사람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 눈에 띄게 될 위험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많은 사람들을 은밀하게 동원해야 하는 일이라면 이 금호 맡겨도 돼. 홍리를 대신해 설주는 자신의 친구였던 금호에게 부탁해 화약 재료인 염초토를 구하게 됩니다. 염초토라고 합니다. 한편 조선에서는 여진족 토벌에 나서고 있었고 이의 명의 아래에서 지내던 여진족이 견디지 못해 명나라의 군사를 요청합니다. 수없이 죽어가고 있사옵니다. 군사를 지원해 주시옵소서. 내 너를 도와줄 터이니 병장에 대기하거라. 황은이 망극하옵니다. 목탄 한 숟갈. 유황 한 숟갈 반. 잘못하면 마찰 때문에 터질 수가 있다. 살살 저어주면 된다. 자, 소신기전, 중신기전입니다. 이것이 중신기전의 약통. 그리고 이것은 발화통입니다. 약통의 이 검은 부분은 화살을 날아가게 하는 것이고 발화통은 날아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스님들은 염초토를 구하고 있었는데요. 무엇이 들어있느냐? 염초토 아니야. 그러나 단속에 적발되어 위기에 처하고 홍리란 년 어디 있나? 여기에 있다. 결국 금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요망한 죽놈 같으니. 그렇게 개발된 화포를 시험 발사해 보는데 무언가 잘못된 것인지 결국 사고가 나고 맙니다. 대체 문제가 뭐요? 총통 등록만 있으면 문제를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일전에 뺏겼던 그 책 말이요? 죽더라도 같이 죽읍시다. 결국 총통 등록을 되찾으러 나서는 설주. 명나라 사신단의 진영에 은밀히 침투하다 그만 소리를 내어 위기에 처하는데 결국 설주의 동료였던 영류가 희생으로 위기를 넘기고 이 정도 시간이면 짐승이든 사람이든 살아나올 수는 없다. 모두 철수하라! 총통 등록을 챙긴 뒤 설주가 둘러싸인 포위망을 뚫기 시작합니다. 장사 끊침은 제법이군. 하지만 실력자인 꺄오륭에 막혀 위기에 처한 그때 그렇게 동료의 희생으로 가져온 총통 등록으로 화포 개발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동안 조선은 사금과 육지를 두고 도발을 일삼아왔소. 모든 군사들을 압록강 두만강 이남으로 물리시오. 조선은 당시 압록강 상류 쪽 사금과 두만강 남쪽 육진을 수복하고 군사를 두고 있었는데요. 세종의 북방 영토 개척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이 정책은 잦은 습격을 행하던 여진족들을 토벌하고 조선의 국경지대를 확대시켰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정책이었습니다. 홍리라는 계족과 총통 등록을 황제폐하께 바치시오. 그것만이 전쟁을 막는 길이 아시겠소? 이야, 드디어 이루불 기고 완성한 것이오? 마지막 숙제였는데 이제 끝입니다. 끝. 그렇게 세종은 깊은 고민 후 결국 홍리를 명해 보내기로 결정하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오? 지엄하신 어명이시다. 이것이 정녕 이 나라 왕의 선택이란 말이오? 이놈의 어명을 거역할 것이냐? 물러들 나가라!
홍리를 보내려는 걸 막아서는 설주와 하는 수 없이 어명을 따르는 창강. 그만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결국 홍리가 나서 상황을 마무리하고 길을 떠납니다. 하지만 이대로 홍리를 보낼 수 없던 설주는 명나라 사신당과 수많은 여진족 군사들 앞을 막아서는데요. 미친놈들 아니야? 도관에도 쥐꼬리구만. 에? 깃발이 올려졌어요! 대비하라! 하지만 그들이 포위당한 이유는 바로 이 신기전을 쏘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 작전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꺄오륭의 기마부대는 방패로 화살을 막으며 전진하고 있었고, 중신기전을 준비하라! 이에 폭발력이 더해진 중신기전을 준비해 발사합니다. 그렇게 기마부대까지 전멸당하자 후퇴하는 그들을 향해 마지막 무기인 대신기전을 준비하는데, 신기전을 준비하시오! 그렇게 설주와 홍리는 다시 만나게 되고 대신기전의 명과 여진의 군사들이 모두 전멸당합니다. 그대가 홍리인가? 그대가 설주이고 나라를 구하고 평화를 가져온 것도 그대들이고 조선을 번창시킬 이도 그대들이 아닌가? 저희는 그냥 이대로가 편사옵니다. 그렇게 조선을 구한 설주와 홍리는 세종의 절을 받으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왜 이러십니까 전하? 일개 적국의 사신에게도 사배를 하거늘 하물며 이 나라 백성에게 절을 하는 것이 어찌 허물이 되겠는가? 이 영화는 2008년에 개봉한 김유진 감독의 영화 신기전입니다. 1440년대 세종 때 개발된 신기전을 주제로 한 영화인데요. 신기전은 최무선이 고려 말기에 개발한 화포를 후에 장영실이 개량한 무기입니다. 화약 소비가 많아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다양한 신기전의 크기에 따른 제작과 운용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무기였지만 다가오는 적병들을 제압하고 동시에 적의 진지에 불까지 지를 수 있어 그 위력이 대단했는데요. 또한 조선은 이 무기를 북방의 여진족을 토벌하는 데 사용하고 후일 임진왜란에도 권율 장군이 행주대첩에서 이 신기전을 이용해 방어에 성공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며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화 리뷰 가지고 오겠습니다.